그거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 그거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That's not tru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딱 보시기에 혹은 듣기에 That's not true. 그렇게 다정하거나 예의를 많이 갖춰서 말한 것 같지는 않죠? That's not true. 아주 그냥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That's not true. 그러니 아주 친한 사이에서 편하게 아주 작정하고 하는 말이 되겠죠? That's not true. 그렇지 않습니다. That's not true. 혹은 이걸 조금 바꿔서 너무 단호하다. 조금은 좀 덜 단호하게 들리면 어떨까? 라고 할 적에는 I don't think that's true. I don't think that's tru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that's tru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가 That's not true. 라고 들으면 오, 굉장히 직접적이구나 라는 감이 더 오죠? 두 가지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That's not true. 혹은 아,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that's true. 두 가지 함께 익혀두세요. 야, 다들 그러는데 내일 소풍 가는 거 이 날씨에 불가능하다던데? 라고 말한다거나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데 이 일을 오늘 끝낸다는 건 불가능하대. 라고 한다거나 다들 그러는데 그들을 우리가 이기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다들 그러는데 everybody says, everybody says 라고 말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everybody says,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everybody says, 불가능하대요 그건. It's impossible.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이런 뜻이죠. 다들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하대요. Everybody says it's impossible.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뒤에 to 뭐뭐 이렇게 동사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소풍 가는 거 라고 하면 to go on a picnic tomorrow. To go on a picnic tomorrow. 다들 그러는데 내일 소풍 가는 거 불가능하대요. Everybody says it's impossible to go on a picnic tomorrow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모두가 그러는데 오늘 이 일을 끝낼 순 없대요. Everybody says it's impossible to finish the work today. Everybody says it's impossible to finish the work today. 오늘 안으로 스튜디오 다 페인트 칠해야 되고요. 기계 다 고쳐야 되고요. 가구 다 조립해야 되고요. Everybody says it's impossible to finish the work today. 이번에는 모두 다 그러는데 그들을 이기는 거 불가능하대요. 그들을 이긴다 라는 말 beat them. B-E-A-T는 누구를 막 때려준다 라는 뜻도 되지만 beat는 누구를 이긴다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Everybody says it's impossible to beat the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그러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답니다. 어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문장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다른 뜻은 아니고요. 라는 말을 영어로 알아두면 참 좋겠죠?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에 부분을 It's just that 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It's just that 라고 시작하는 건 앞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뭐뭐뭐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만 이거라고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t's just that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It's just that. 예를 들어서 그건 그냥 그 여자분이 조심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분이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요 하면 It's just that she's trying to be careful. 뭐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러나 혹은 뭐가 화가 났나 우리한테 그게 아니고 It's just that she's trying to be careful. 오히려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그건 우리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할 때 It's just that we are trying to do better. It's just that we're trying to do better. One take, two takes, three takes 자꾸 몇 번 NG를 내고서 다시 촬영을 한다고 할 때 이거 왜 이러지? 아,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It's just that we're trying to do better. 아시겠죠? It's just that 이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